안녕하세요. 산남자입니다. 자, 계획 상황이 하나 보이죠? 한참 올라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개나무 사양버섯을 만났습니다. 자, 좀 더 이동을 해볼까요? 개나무 고목이 하나 쓰러져 있습니다. 쓰러진 고목에 변상이 예쁘게 하나 달려 있고요. 여기도 있네요. 자, 사이즈 좋구요. 버섯 때깔 참 좋습니다. 자,
버섯이 많이 달려 있는데요. 나무가 올라가기에는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. 자, 이렇게만 제출하고 또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앞에는 병꽃나무 사황버섯이 몇 개가 달려 있습니다. 병꽃 상황 자체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고요. 그냥 크기는 숟가락 정도?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아주 귀엽습니다. 채취할 만한 애들이 안 보이네요. 채취하기엔 좀 작죠? 자. 자,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. 와, 많이도 달려 있습니다. 자, 개 상황 몇 개 채취했습니다. 몇 개 더 달려 있는데 너무 꼭대기에 있는 것은
안전을 위해서 그냥 놔두고 내려왔습니다. 예전에 옹상항을 이쪽 산죽바 근처에서 애기 주먹만한 걸 놓고 왔는데 한참을 다녀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. 그런대로 오늘 개 상황 제법 많이 칠칠한 것 같습니다. 날이 장난이 아닙니다. 좀 늦지 않게 여기서 하산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. 저는 또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